대학생들이 3D 게임도 많이 하고 하니 어느 정도 3D 개념을 있어서 좀 빨리 느는 편인데 여학생들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아우 왜 이래 투성이 안 돼? 킹 맞네? 설계의 감성을 DJ라는 DC입니다. 오늘은 2023 변경된 일반기에서 실기 시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시험 변경 전 미리 변경되는 시험 방법 영상을 올려드렸죠. 그건 Q&A 공지사항을 보고 제가 대충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될 거다 설명해드린 영상이고, 오늘은 완벽하게 변경된 2023 일반기의 실기 시험 방식과 2회차에 출제된 모든 실기 도면을 복원해왔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의 변경 내용을 요약한 PDF 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1회차에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궁금하실 건데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우선 2023년 6월에 올라온 Q&A 공지사항을 확인해보면, 변경 전 시험 방법은 한 개의 과제 도면이 주어지면 CAD 프로그램을 사용해 3개에서 5개 부품을 모델링한 후 2D 도면 하나와 3D 도면 하나를 출력해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경 후 시험 방법은 2개의 과제 도면을 제시하며 도면 하나당 1개에서 3개의 부품의 부품 도면 모델링도를 제작해야 하고, 도면 2개에 대해 전체 3개에서 5개의 부품을 작업해야 합니다. 2개의 과제 도면을 해석해야 하지만 전체 모델링 부품 수는 3개에서 5개 정도로 변경 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 시간과 배점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기존에 시행하던 필답형, 작업형, 복합형 방식으로 동일하고, 필답형은 2시간, 작업형은 5시간의 시험시간이 주어지며 배점은 필답형 50점, 작업형 50점으로 총합 6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합격입니다. 작업형 배점은 2D는 40점, 3D는 10점으로 총 50점으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실기시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변경 전에 하나의 문제도면을 제시하면 이 문제도면을 자로 길이를 측정해서 케이스 규격을 적용해 제도법에 맞게 도면을 CAD 프로그램 사용하여 2D 부품도 하나, 3D 렌더링 등각 두상도 하나, 이렇게 두 개의 답안 도면을 작성해 출력한 다음 제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두 개의 문제 도면을 제시하지만 2D 부품도 하나, 3D 렌더링 등각 두상도 하나, 두 개의 답안 도면을 출력해 제출하는 방식은 변경 전과 동일합니다. 선생님, 문제 도면이 두 개면 답안 도면이 두 개일 수도 있겠는데요? 하는 예상이 있었지만 다행히 답안 도면은 2D, 3D 한 부씩만 출력을 합니다. 정말 다행이죠?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러면 이번 2023 1회차는 어떻게 출제가 되었나? 1회차는 동열전자장치와 드릴지가 출제되었고요, 2회차에는 공기압축기와 클램프가 출제되었습니다. 3회차에는 축받침장치와 리밍지가 출제되었고요, 4회차에는 동열전자장치와 탁상클램프가 출제되었고요, 5회차에는 동열전자장치와 요동장치가 출제되었습니다. 1회차에서 출제 내용만 봐서는 동력, 지원구 이렇게 출제는 안되고요, 동력과 지원구 함께 출제가 됩니다. 일반기기에서 시험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DC 카카오톡 오픈방을 6년간 운영 하면서 학생들이 늘 하는 질문이, 오늘 뭐 나왔어요? 동력 나왔나요? 치공구 나왔나요? 내일 뭐 나올까요? 오늘까지 동치동인가요? 하루 종일 이런 질문만 올라옵니다. 이건 동치미도 아니고. 학생들이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치공구보다는 이제 동력을 선호하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동력은 이제 투상이 쉬워요. 대표적으로 이제 편신구동 장치, 동력 전달 장치, 기어박스 이런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들은 생기기 거의 다 비슷하고 이제 모델링도 쉬워요. 하지만 치공구는 워낙 종류도 많고 투상도 어렵고 난이도 또한 천차만별입니다. 쉬운 건 엄청 쉽고 어려운 건 손도 못 대고 나올 정도로 어려워요. 투상 능력만 있으면 동력보단 치공구가 쉽습니다. 동력은 투상이 쉬운 대신 케이스 규격이 적용되는 부품이 많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치공구는 투상이 어려운 대신 케이스 규격이 들어간 부품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작업 시간이 짧습니다. 하지만 투상 능력이 단시간에 느는 것은 아니에요. 남학생들이 3D 게임도 많이 하고 하니 어느 정도 3D 개념은 있어서 좀 빨리 느는 편인데, 여학생들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아우 왜 이래 투상이 안 돼? 킹 맞네? 뭐 어쨌든 동력이나 지원군에 따라 합격이 갈라지는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시험 방식을 계산하고자 두 개의 문제도면을 제시해 하나는 동력, 하나는 지원구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시험을 준비해보지 않은 학생분들은, 선생님 동력과 지원구가 뭐예요? 궁금하실 건데 일반기에서 실기 자세한 시험 소개와 준비 방법은 해당 강좌를 보시면 됩니다. 변경된 시험지를 한번 살펴보면 제가 예상했던 것과 동일하게 주어진 문제 조립도면 A에 표시된 부품번호 3번, 4번, 조립도면 B에 표시된 부품번호 1번, 5번의 부품도를 CA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2 용지의 1:1로 투상법, 제3각법으로 제도하시오. 그리고 3D 제도에서는 주어진 문제도면 조립도면 A에 표시된 부품번호 3번, 4번, 조립도면 B에 표시된 부품번호 1번, 5번의 부품을 파라메트릭 솔리드 모델링하고 모양과 윤곽을 알아보기 쉽도록 뚜렷한 음영 렌더링 측면하여 S3 용지에 제도하시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한 개의 문제 도면에서 3개, 5개 부품번호를 제시했지만 변경이 되면서 이런 각각의 문제 도면에서 1개, 3개 정도의 부품번호를 제시합니다. 1회차에 출제된 도면들은 전부 하나의 도면에서 2개씩 출제가 되었어요.
평균적으로 이제 하나의 문제점을 두 개의 부품을 작업할 것 같고, 이건 이제 문제점 난이도에 따라 이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다반 도면은 2D, 3D 각각 하나의 도면을 작업하는 방식은 동일하고, 하나의 도면에 동력과 지공구를 같이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배치를 하실 때 동력은 동력끼리, 지공구는 지공끼리 배치해 주는 게 깔끔하겠죠. 그리고 이 도면 템플릿 작성 방법도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변경 전에는 작품명에 과제 도면명을 작성했지만, 변경 후는 일반 기획에서 도면 과제, 이렇게 통일하여 작성을 합니다. 두 번째, 변경 전에는 성명란에 이름을 CAD로 기입했지만, 변경 후에는 도면 출력 후 수기로 기입을 합니다. 그래서 성명란에 비워두시고 출력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변경 전에는 중심 마크가 10mm였지만 변경 후는 15mm입니다. 일반 기계 기사는 저 중심 마크가 이제 안으로 5mm 안 들어가서 10mm였는데 이제 안으로 이제 5mm 더 그려야 해서 15mm가 됩니다. 저는 그 길 상계 이제 원래 15mm였거든요. 아마 전부 다 통일하려고 변경한 것 같네요. 선생님, 문제 도면을 같은 부품 번호가 출제되면 어떻게 하나요? 문제 도면을 보면 동일한 번호가 있긴 한데, 출제를 할 때 동일한 번호는 출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A 도면에서 1번 부품이 출제가 되면 B 도면에서는 1번 부품이 출제가 안 돼요. 같은 번호 부품은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가 일반 기획에서 실기 변경된 주요 내용들입니다. 실기 방법이 변경되었지만 문제 도면 두 개 출제하는 것 말고는 크게 변경 사항은 없어서 이 강점만 보셔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정규 강좌 또한 크게 변경 사항은 없고 난이도 높은 치공구 예제를 몇 개 더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럼 2024년 1회차 실기시험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보고는 저희 DC연사 강사님께서 잠도 못 자고 보관한다고 개고생. 저희 DC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최신 문제 도면 보관 게시판이 따로 있습니다. 전원기, 기술상기, 일반 기획기사 모든 회차별로 현석 강사님께서 보관한다고 업로드해드리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생하는 현석 강사님을 위해 응원 댓글 한 개씩 부탁드려요.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일반 기획에서 실기 1일차 A 도면 동열 장단지에서는 1번 본체와 5번 스퍼기가 출제되었고, B 도면 드릴 지그에서는 2번 부시 홀드와 3번 고정 부시가 출제되었습니다. 동력 본체는 기본용으로 아주 쉬운 편이지만 2번 하우징이 조립되어 있어 아마 저 부분까지 같이 모델링한 학생분들이 있을 것 같네요. 저런 경우는 같이 모델링하는데 실격까지는 아닐 것 같고 강점은 좀 클 것 같습니다. 분명 영상 보시고 움찔한 학생분들이 있을. 저기 0.5 치수가 들어간 부분은 뭐예요? 저 치수가 이제 들어간 부분은 게스킷을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이제 따로 표현을 안 했는데 요즘은 저렇게 출제가 되더라고요. 자료 측정하실 때는 저 부분은 제외하시고 측정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게스킷이 뭐예요? 분명히 이제 이렇게 물어본 학생분들이 있을 건데 게스킷 상세한 설명 해당 강좌 참조하시면 됩니다. 5번 스퍼기어는 아주 쉬운 기본형으로 한 번이라도 스퍼기어를 모델링 해보신 분은 쉽게 하셨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이제 고정부시는 너무 쉽죠. 1분이면 완성할 수 있는 난이도이기 때문에 패스! 드릴지그 부시홀드는 그렇게 두상이 어려운 부품은 아닌데 왜 치공구까지 두상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냐면 동력은 이제 두 개의 뷰만 있어도 두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통 형태가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치공구는 이제 세 개의 뷰를 제시할 때도 있는데 이 세 개의 뷰를 보면서 두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상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시간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CAD 3D를 배우시라는 겁니다. 인벤트는 프로그램 특성상 하나의 뷰를 회전시켜가면서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뭐 카티아나 뭐 솔리드웍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CAD 3D는 3개에서 4개의 뷰를 동시에 보면서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모든 뷰를 이해하면서 이제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투상 능력이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유튜브에 이제 CAD 3D 강좌를 보시면 거의 다 인벤트처럼 회전하면서 모델링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인데 저는 CAD 3D를 할 때 절대 뷰를 돌리지 않습니다. 딱 2D 고정된 상태에서 전부 다 모델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2D 도면을 와이어 프레임을 봤을 때 저 선은 어떤 선이고 저 부분은 이 부분이구나 하고 바로 투상이 되는 거죠. 인벤터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어도 하면 풀할 기능이 없어요. 오토캐드와 3D 맥스만이 가능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CAD 3D 정규 강좌 수강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일차에는 공기압축기 클램프가 출제되었는데 공기압축기 보관을 못해서 클램프만 보도록 할게요. 클램프에서는 4번 V 블럭과 5번 스크롤드가 출제되었습니다. 저희 DC 강좌 예제 3번 클램프와 거의 모양이 비슷하죠. 4번 V 블럭은 저 모양 그대로 자로 잰 다음 똑같이 스케치에서 돌출 후 구멍 가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투상할 것도 없이 너무 쉽고요. 5번 스크롤드는 우측 면도에 있는 히든 선을 보시는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부품이 작아서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3일차 A 도면 축 받침장치에서는 2번 베어링 커브와 3번 축이 출제되었고, B 도면 리빙 지그에서는 1번 베이스와 5번 슬레이드가 출제되었습니다. 축
소파 침상 치는 동료 직원이지 모델링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데 전혀 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이랑 커버만 모델링을 하니까요. 정작이 어려운 본체는 모델링을 안 합니다. 축이랑 커버 모델링은 너무 쉬워요. 자로 치수를 잰 다음 문제도면 그대로 스킵 해주시고 축은 베어링 규격, 오일실, 키홈 이 부분만 케이스 규격을 정해 스케치해서 회전시켜주시면 끝! 커버는 오일실 부분은 케이스 규격을 정해 모델링 해주시고 회전시킨 다음 구멍 가공만 하면 끝나죠. 리밍팅에는 시공고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 다행히 저 노름색 부분이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저기서 노름색 모델링이 어렵거든요. 한 번도 안 그려본 학생한테는 치수 측정하다가 시간 나가는 출제된 1번 베이스는 어느정도 조상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쉽게 완성할 수 있는데 저희 카페 게시판에 이런 글이 나머지 부품들은 쉽게 나와서 투상이 다 잘 됐는데 정작 여기 표시한 부분을 투상을 못했어요. 합격인가요? 문제도면 단면 늘어서 저 부분이 이제 노름색에 가려 히든선을 표시되지 투상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해하기 쉽게 3D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정규광대 추가하려고 만든 리밍 지그입니다. 우선 투상을 하기 전에 이 부품의 용도와 구동 원리를 알아야 해요. 지공고는 공장물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하는 보조공구입니다. 드릴 지그 아니면 이제 리밍 지그는 구멍 가공을 하는 동안 부품을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장치인데 리밍 지그 구동 원리를 보면 나사축을 돌려 슬라이더를 이동시키면 누름쇠가 움직여서 공장물을 고정합니다. 누름쇠를 스프링 저렇게 있어야 이제 누름쇠가 다시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투상 실수한 베이스에 저 부분이 없으면 누름쇠를 고정시킬 수가 없겠죠. 저 부분 이제 누름쇠에 붙어있을 리도 없고요. 그럼 이제 누름쇠가 움직이질 않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 부분이 없으면 조립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투상 실수를 하면 실격 되거나 감점이 아주 큽니다. 동력이 이제 회전만 하기 때문에 간단하지만 시공구는 어느 정도 구동 원리를 알아야 투상이 쉬워요. 저희 DC튜브에도 많은 조립 구동 영상이 있고 유튜브에 검색해 보시면 다른 조립 구동 영상도 많기 때문에 한 번씩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5번 슬라이더는 이제 모델링은 쉬운 편인데 문제점을 보면 이제 홈 부분이 이제 히든선으로 되어 있죠. 저 부분을 투상 못해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시면 안 되고요. 홈 부분을 이제 모델링 해주셔야 합니다. 저 부분이 없으면 제품이 조립이 안 돼요. 4일차 A도면 동률 저장치에서는 1번 본체와 2번 축이 출제되었고 B도면 탁상 클램프에서는 3번 조와 5번 칼라가 출제되었습니다. 동률 저장치 본체는 딱 기본형으로 너무 쉬운 편이었고요. 축은 키운 부분이 두 개이지만 그래봤자 축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탁상 클램프인데 시공구 중에서도 난이도가 어려운 녀석입니다. 특히 이제 본체 저 리브 쪽 모델링이 이제 어려운 편인데요. 그런데 어라? 본체가 출제가 안 됐죠. 그래서 전혀 쪼실 필요 없고요. 이동선의 이제 윗면은 사각형이고 조립되는 부분이 이제 원통형이라 투상이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쉽게 모델링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칼라는 너무 쉽죠. 이건 뭐 투상할 것도 없이 1분 컷. 그래서 제 생각에는 1일차 중에서는 4일차가 제일 난이도가 쉬운 것 같네요. 5일차 A도면 동률전자장치에서는 3번 축과 4번 스퍼기어가 출제되었고 B도면 요동장치에서는 1번 본체 5번 슬라이더가 출제되었습니다. 축이랑 스퍼기어는 기본형이나 투상이나 이제 모델링은 아주 쉬운 편이었고요. 전설의 문제 요동장치가 출제되었죠. 시험지 받자마자 수험생 반 이상이 포기해버리고 최악의 합격률이 나왔던 전설의 문제. 문제 이름 그대로 수험생들의 멘탈과 시험장을 요동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예전 말이고 학생들이 하도 요동장치 어렵다 어렵다니 이상 학생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아요. 저희 DC튜브에도 요나지 모델링 강좌가 있고 정규 강좌 예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연습해보신 분들 쉽게 완성하셨겠죠. 5번 슬라이드는 이제 모델링 할 것도 없어요. 사각형 두 개 그리고 돌출하면 끝. 10초 컷입니다. 5일차도 요동장치 본체만 모델링 할 수 있으면 아주 쉬운 난이도입니다.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렇게 해서 2023 1회차 실기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복원해 한번 알아봤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이제 추구인지 거의 모델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동료절도장치에서는 스퍼기어, V벨트 풀리, 베어링 커버는 꼭 케이스 규격에 맞게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이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스프로킷도 이제 있긴 한데 요즘 거의 출제가 안 돼서 한번 정도면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공고는 삽입부심 말고는 딱히 케이스 규격이 들어가는 부품이 없어서 투상 능력에 따라서 난이도가 결정됩니다. 문제도면 두 개 출제되면 난이도가 더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딱히 뭐 그닥 DC 카카오톡 오픈방에 1000명이 넘는 학생분들이 있는데 시험치고는 이제 반응을 보면 작년보다 너무 쉬운데요? 작업시간 널널했습니다. 완성하고 1시간 남았네요. 제 시간 겉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럴 수뿐이 없는 이유가 우선 동력은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50%는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개꿀?
이런처럼 난이도가 엄청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출제가 돼서 손도 못 대고 나오는 경우는 이제 없는 거죠. 문제는 이제 시공구인데 출제된 거 보면 이제 도면만 어려워 보이지 막상 이제 모델링 해야 부품은 두상이랑 모델링이 쉬운 부품들이었던 거죠. 본체가 이제 두 개의 문제 도면에서 하나만 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동력에서 본체가 출제되면 시공구에서는 쉬운 부품들이 출제가 되고요. 시공구에서 본체가 출제됐다면 동력에서는 이제 본체가 출제가 안 되고 축이나 스퍼기어, 베어링 커버 이런 이제 쉬운 부품들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도 동력에서 본체가 출제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이제는 이제 카톡방에 오늘 동력인가요? 오늘 치공구인가요? 이런 질문 대신 오늘 본체 동력인가요? 오늘 본체 치공구인가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올 것 같은 느낌이. 그럼 나는 실기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시험장 가기 전 학생분들은 평균 5개 많이는 10개 정도 동력을 이제 완성해보고 갑니다. 동력은 모양이 대부분 거기서 거기라 이제 많이 연습하실 필요는 없고요. 축, 스퍼기어, 리베트 풀리, 베어링 커버 위주로 한 3개 정도만 완성해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치공구 위주로 이제 많이 완성해보셔야 해요. 치공구는 이제 두상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연습하는 소품이 없어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려보시는 않아도 시중에 파는 도면집이나 유튜브에 있는 조립구동 영상이라도 꼭 한 번씩 보시고 가야 합니다. 국가시험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다시 출제가 돼도 모양이 거의 동일하게 출제가 돼요. 치수만은 조금 이제 변경된 수준입니다. 그래서 3D 모양만 대충 어떤지 알고 있으면 두상이 쉽기 때문에 많은 도면을 눈으로 보고 3D 영상을 기획하는 게 좋습니다. 예전처럼 도면 하나 전체를 이제 완성하기보다는 해당 도면에서 다시 출제되는 부품들 위주로 연습을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겠죠. 저희 DC 전용학자를 수강하신 학생분들은 예제 5번까지는 무조건 순서대로 다 들으셔야 합니다. 예제가 이제 워낙 이제 많다 보니 앞부분 강좌들이 이제 강의 시간이 길고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들어갈수록 반복되는 내용을 생략하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꼭 예제 5번까지는 순서대로 보시고 그 뒤로는 이제 원하시는 강좌를 골라보셔도 됩니다. 기어박스와 기어펌프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709 강의들은 이제 웬만하면 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DC인강만의 장점인 정규 수강생 오픈방. 정규 강좌를 수강하신 학생분들은 정규 강좌 오픈방이 따로 있답니다. 스태프분들과 강사분들이 항시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를 시청하시다가 궁금증이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궁금증 해결 및 피드백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개꿀이죠? 저희 DC 정규 강좌는 인강 최대 총 17개 예제가 이제 모두 포함된 강좌이고 앞으로 최신 예제 몇 개가 더 추가될 예정이라 이것만 다 완성해보셔도 충분히 합격하실 겁니다. 솔직히 예제 전부 다 완성하신 학생분들은 100명에서 1명 정도? 그 정도는 이제 많은 양입니다. 그리고 저희 DC 정규 강좌는 오토캐드와 인벤트로 준비하는 방법과 인벤트로 한 방에 준비하는 방법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2인원 강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강좌 안에 전부 다 제공해주는 인강은 저희 DC 인강밖에 없죠. 즉 1+1.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2022년 일반기사 실리기 변경사항을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동력 로또를 바라고 동력 한 경기만 연습하고 합격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실리기 작업보다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두상 능력을 키우셔야 해요. 도면이 두 개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난이도 자체는 기존보다 높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된 시험 방식에 맞게 자주 출제되는 부품들 위주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충분히 한 방에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